잘한다는 거. 그래, 자기보다 잘한다 그러던데. 아니야, 프라이더 잘해. 등비스야. 가봅시다. 잠깐만요. 등비 수영은 얘도 수영인데 맞죠? 등차가 등차가 같은 등차였잖아. 등 차이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비는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요? 오케이,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는 게 곧 예. 일정수가 높아도 비율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 일정한 수를 공통비라고 부른 거예요. 공통된 비율. 그리고 기호는 R을 보통 써요. 왜냐면 이제 공비가 영원히 이거거든. 레이셔가 비율을. 근데 거기서 이제 레이셔의 앞글자인 R을 따서 공비를 보통 R이라고 불러요. 될까?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A1이 첫째로 A였으면 두 번째로 AR 아닐까요? 세 번째로 R 제곱 아닌가? N 번째는 뭐가 됐어? 아니죠. AR에 N-1입니다. 아니, 두 번째일 때 하나 곱했죠. 세 번째일 때 두 번 곱했죠. 그치. N 번째일 때 N-1번 곱했죠. 그래요. 자, 등비수열 1번은 A에 A1 포함 곱하기 공비의 몇승이라고 N-1승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등비 수열을 N에 관한 지수 다각식에 함이 하나야. 다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다당식이 아니라면 등비 수열로 쓸 수가 없겠다, 그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N 밑에 있는 위치, 지수 밑에 있는 위치 곧 뭐가 될까요? 공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이 공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을 N으로 정리할 거예요. 식을 N으로 정리한다는 건 지수에 있는 N의 개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에 2 곱하기 3의 2L-3승 뭐 이렇게 있었어. 이게 싫다는 거야. 왜? 이렇게 써야 3의 제곱 2로 묶어서 N-2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9의 N-2니까 그래, 공비가 사실 3이 아니라 몇이었던 거? 9였던 거. 그러니까
이런 레벨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등기수열은 첫 번째. 이걸 꼭 해줘. 모든 한을 등기수열의 모든 한을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은 이게 고백하는 얘기니까 연산은 주로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이용한다. 연산은 이렇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보다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지금 보면 461번을 한번 볼게요. 공비가 몇이야? 몇씩 곱해지고 있어? 몇씩 곱해지고 있죠? 아니, 461의 1번 풍산자. 공비가 3분의 1 맞아요? 공비 3분의 1 돼요? 그럼 초항이 9잖아 맞지? 그러니까 A는 그냥 9 곱하기 3분의 1 N-S의 승인 구성으로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2, 8, 18, 마이너스 54 얘네들 몇씩 곱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초항이 2니까 AL 초항 곱하기 공기에 N-3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463번으로 등기수열 4, 4, 8, 16 뭐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32 에서 마이너스 512는 몇 번째 해야지 하고 물었으면 공비가 지금 몇이죠? 얘네? 잘 가야지. 책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초항이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인데 그게 마이너스 512가 됐다는 거죠. 맞죠. 512는 2의 9승이다.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7승 되는 거 아니야? 이게 7승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n-1이 몇이니까? 7이니까 n은 몇이니까? 8이 되게 되죠. 간단해. 그죠? 2번도 보면 a는 3 곱하기 2에 2n-1승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3 곱하기 2의 제곱에 n-2분의 1승을 바꿔서 3 곱하기 4에 n-2분의 1승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돼요? 그럼 공비 R은 4가 되는 거 보여요? 그치? N에 관한 1차식으로 그러니까 N에 관한 그 N의 계수를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비가 4였으면 A1은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3 곱하기 4의 분의 1승. 그죠? 1 집어넣으면. 4 2분의 1승은 2니까 3이 6 되는 거 맞죠? 그죠? 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될까? 될까요? 그리고 465번도 보면 3과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분비가 되도록 한다. 작은 속도사대로 차례대로 나열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3이었으면 4개를 넣었을 때 그 4개가 분비를 이루려면 모든 알을 처음과 분비로만 묘사해서 두 번째 알은 3알이, 그 다음에 3알 제곱이고 3알 3승이고 3알 4승 4개 이렇게 넣었죠. 맞죠? 그러면 2가 3알 5승이죠. 그러면 R의 5승은 3으로 나누면 32니까, 즉 2의 5승이니까 R은 2였군. 그죠? 됐죠? 그럼 끝나네요. 6, 12, 23, 48 나왔네요.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427번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거예요. 공비가 R이 지금 3 맞나요? 그럼 AN 처항 3 곱하기 3의 N-1승인데 즉 몇이죠? 3의 N승인데 그게 500보다 커지는 거죠. 3의 4승이 81이고 3의 5승이 233이고 3의 6승이 몇이니까? 729니까 오케이, N을 몇이 돼요? 6부터 내보죠. 3번도 쳐보면 각항이 실수이고 4항이 18이고 6항이 마이너스가 486인 분기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달라. 봐, 그러니까 이걸 A3라고 놓지 말고 항상 이렇게 A1 곱하기 R의 제곱이 18이다. 됐죠? 그리고 얘가 A1 곱하기 R의 5승이 마이너스 486입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연립하는데 연산은 주로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이용한다는 게 이건 A1 R의 5승이 마이너스 486이었고 A1 R의 제곱이 18이었으니까 두 개를 나누면 A1을 줄이면서 여기 R3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71번도 볼게요. A2가 25 A4가 A6이 80 그때 찾아가고 공비를 구해요. 공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A1R A1R 3승이 20이고 A1R 3승 더하기 A1R 5승이 80이었다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그냥 그대로 자 나눌 거니까 얘를 A1R로 보면 1 더하기 R 정도죠. 나눌 때 그치 분수는 인수분해 해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는 A1R 3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정도 얘가 20분의 80. 그럼 이거 죽고 A1 죽고 R도 하나 죽으면 R제곱이 4니까 R은 얼마인데 양수해야 되니까 2 맞죠? 맞죠? 그러면 2A1 더하기 8A1이 20이니까 10A1이 20, A1은 2.
제일 자본하게 만드는 게 길이가 없어. 그러니까 요길이 요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들이 싹 다 등비가 된다는 걸 이해 가능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이게 변이었으면 그러니까 주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주알이고 얘가 주알 제곱인데 이게 16이에요. 16이니까 나를 3분의 4 3분의 4를 곱하면 3, 4, 12가 되는 거죠. 답이 답이다. 됐다. 지워세요. 내가 지난 거 영상 올렸나요? 지난번 했던 거 화요일에 했던 거 올렸어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걸 하고 있으니까. 올렸어요?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등비 중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가운데 하는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면 그거 뭐야? 이거 n 플러스 1 번째 항이 a였으면 그 다음 n 플러스 2 번째 항이 ar이고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 ar 제곱인 거 맞죠? 맞죠? 그럼 그 전항, 그 전항 a는 얼분의 a였을 거고 am-1 얼제곱분의 a였을 거고 쭉쭉쭉 있었던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이때 얘네 둘을 곱하면 r 주면서 a 제곱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해도 r 제곱 주면서 a 제곱 되는 거 맞죠? 같은 가격을
향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뭐 별, 그러니까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뭐, 그러니까 많이 등차하는 것보다 많이 쓰이진 않아. 일단 그래, 등비 좀 하고. 475번을 좀 보면 세수 X, X 플러스 12, 그리고 9X 얘네 셋이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대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습니다. 했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를 A, AR, AR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 개를 더하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14고 곱을 세 곱하면 A 3승 R 3승 64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AR은 몇이 있습니까? 4가 된 것 같죠? 돼요? 네가 4야? 그죠? AR이 4고 A 더하기 AR 제곱이 그럼 10이어야 되죠? 맞죠? 맞죠? 우리 단사를 나누기를 쓰려했으니까 A 묶으면 1 더하기 R 제곱 10이었지. 두 개를 이렇게 나누면 AA 깔 수 있죠. 그럼 얘가 5분의 2니까 UR 2R 제곱 플러스 2R 2R 제곱 빼기 5R 플러스 2는 0이면 1은 2, 2는 4, 5가 붙이면 R은 2거나 혹은 R은 2분의 1인데 그치? 어쨌거나 2나 2분의 1은 상관없으니까 2, 4, 8인 거죠. 그죠? 세수 구해. 2, 4, 8. 그죠?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등 비스로 됐나? 잠깐만. 원력계가 들어가 있구나. 굉장히 어려운 길이. 잠깐만요. 어우 지치는데? 이제 등비수혈에 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합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원리합계가 너무 하기 싫어. 원리합 일단 오늘 등비수혈에 합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공식부터 알려줄 건데. 오케이. SME A1 더하기 A1 R 더하기 A1 R 제곱 해서 A1 R에 N-1까지 맞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더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방법은 이거였어요.
A1은 그날 몇 개 나오는 거야? N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등기수열의 합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식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간단하니까 공식만 외우면 끝난 얘기니까 이제 틀겠죠? 틀겠죠? 첫 번째는 이거부터 하는 것이 첫 번째로 2N 번째 한까지 해보자. 맞죠? 근데 얘가 S 더하기 R이니까 O 더하기 R S가 되는거죠. 됐다.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S 1 플러스 R 1 S 2N이고 여기다가 R를 하니까 1 플러스 R분의 RS 전체 합에서 1 플러스 R분의 1배 1 플러스 R분의 R배가 되는 관계가 있대요. 저걸 쓰면 조금 더 빨라질 거야. 공기 빼기
TN은 TN은 역순 A1분의 1 더하기 A1R의 R분의 1 더하기 A1R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래서 A1R의 MICC의 1 맞죠? 맞죠? 제가? 그럼 얘는? 얘는? 총하로 A1분의 1 B가 이 역수가 돼서 R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등차랑 마찬가지 A1, A2 쭉쭉쭉해서 AN까지 N개를 더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N개를 더할게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리고 AN 그 다음 또 N개를 더 AN 플러스 1 해서 N3N까지 제가 그러면 여기서 1로 가기 위해서 R을 N번 곱하는 거 아니야? R에 N승을 곱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1로 가기 위해서도 R에 N승을 곱하는 거야? 그럼 싹 다 R에, 자, 이 전체에다가 R에 N승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또 여기도 R에 N승을 곱하면 되는 거야? 어, 끝났어. 같은 개수로 등등 덩어리들도 등비를 이렇게 같은 개수씩 묶어서 걔네들을 어 합도 등비를 두 번째 그래서 그 새로 덩어리들의 덩어리들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기억나죠? SN을 주고 AN을 묻는데 SN 주고 AN을 묻는다면 첫 번째 S0가 0인지 조사하시고 두 번째 그러니까 S0가 0였으면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맞죠? 그리고 S0가 아니었으면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거 N은 몇? 그리고 N이 1일 때는 따로 S1을 따로 넣어줘 그렇죠 초항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될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 전까지의 내용을 쭉 한 거. 원리학계만 받았어. 오케이. 채워도 돼요? 479번부터 좀 볼게요. 2, 4, 8, 16, 뭐 형태를 더해달라고 하는데 n 아까자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야 맞죠? 초항도 2, 공비도 2 맞죠? 맞나요? SN 공비 빼기 1, 초항 2 곱하기 2가 이렇게 0개 빼기 됐죠? 근데 정리하면 그냥 2 곱하기 2에 생각해서 이게 끝이 안 돼 답이야 두 번째 두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쭉 하라는 거 공비가 2분의 1이야 맞죠? 1 빼기 공비 2분의 1 초항 1 1 빼기 공비 2분의 1 공비의 n-1승은 몇이 되는 거야? 192가 되는 그 n 찾자는 거 아닌가?
3으로 나눠요. 2의 n-1승은 168, 3, 4, 10이니까 n은 몇 됐어? 2의 6승이니까 7된 거죠. 그럼 끝나니까 공비 빼기 1, 소항상 공비에 몇 개? 7승 빼기 1, 그죠? 3죠. 이렇게 산하면 1이고 127이니까 3 곱하기 127 칠게요. 487번. 1, x-1, x-1의 제곱, 파키트 있잖아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초항은 1이고 공비가 지금 몇이에요? x-1 맞죠? 근데 아까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도 많잖아. x가 뭐냐에 따라서 r이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x가 몇이야? 2였으면 공비가 1이니까 그럼 1, 1, 1, 1 다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sn은 그냥 1이 n이니까 n 맞죠. 근데 x가 2가 아니라 R-1분의 초합 1 공비의 n승분의 1 맞죠? 맞죠? 즉 x-2분의 x-1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489번 sn이 3의 n승분의 1일 때 an 구해달래요? 자, sn 주고 an 묻는 거야? S0부터 보기로 했어. S0네. 3의 0승 빼기 1이니까 3의 0승 1 빼기 1은 곱해 0 빼기 1. 초항부터 등계, 그지? 그러면 Sn이 3의 n승 마이너스 1이면 Sn 마이너스 1은 3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니까 3의 n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그지? 두 개를 빼면 3의 n승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 3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주는 거죠. 이게 몇이었어? an 끝나가죠. 이게 다 이렇게 다 오케이. 그 다음에 491번 sn 3 곱하기
2라고 얘기하면 어 빨리 넣었어 S죠. 3 곱하기 2의 0 플러스 K가 몇이었나? 0이었고 S로 제곱미다를 쓰겠죠. K 플러스 3은 0, K는 0. 맞아. 그냥 이게 끝이야. 이렇게 보여줘. 될까요? 판단했어. 원리학계만 빼고 좀 다 풀어봅시다. 알겠죠?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알겠죠?